모두가 잠든 시간 새벽 3시 30분. 이른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출발하시는 건가요, 이제? 네,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보통 이 시간에 그러면 나오시는 건가요? 네, 이거보다 뭐 일찍 나올 때도 있고 뭐 좀 늦을 수도 있고요. 이제 천안에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공주로 갈 거예요. 아, 멀지 않네요. 네, 공주로 갔다가 좀 쉬다가 이제 논산을 이제 들어가죠. 사장님 몇 년생이시라고? 지금 78년생입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말띠? 네, 말띠입니다. 저 매일 가는 데라 줄기찾기가 좀 해놨어요. 야간 상차로 실어둔 고정거래처의 물건을 광명으로 운반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매일 반복되는 길 위에서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을 기도합니다.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일어나세요, 이 시간에? 아, 오늘 집밥 달려고 좀 일찍 일어났어요. 좋다. 일부러. 네, 애기 재우고 12시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지금 싣고 있는 거는, 수작업으로 하는 거는 도어를 지금 싣고 하고 있어요. 새벽에 가시는 거는 그러면 차가 안 막히니까 이신가요? 저는 하차 시간이 있어요. 아, 하차 시간이 이제 7시 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가게 되면은 1시간 정도 일찍 가게 되는데. 고정이 있으신 게 더 좋지 않으세요?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. 왜냐면은 멀리 있어도 그 집 맞추려고 좀 많이 좀 쏘는 편이에요. 공차 거리가 많죠, 제가. 원래 그러면 화물 이렇게 운전하셨어요? 저 영업용 노란 남반은 다 해봤어요. 저 젊었을 때, 어렸을 때, 서른 살 때는 개인 택시 했었고요. 버스도 조금 했었고요. 시내 버스. 그리고 오돈차. 그 다음에 이제 3반 온 거죠, 지금. 운전 좋아요. 저 군대에서도 운전병이었고. 운전 지금 오래 했습니다.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. 헤드라이트 하나에 의지해서 가는 길이 조금은 외로워 보이네요. 근데 그것도 운전에 좀 취미가 있으셔야 되는 거니까. 아, 이거 운전 안 맞는 분들은 진짜 안 맞아요. 네. 진짜 뭐 운전대에도 두세 시간만 가도 막 허리 아프다, 잠 온다, 아 운전 못하겠다 이런 소리가 내 입에서 절로 나와요. 어슴푸레하게 떠오르는 해와 함께 조금씩 차들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첫 번째 운송지에 도착합니다. 이렇게 대기를 하실 때는 보통 그냥 대기만 하신 거예요? 뭐 이제 핸드폰 좀 보고요. 아니면은 그냥 좀 누워 있죠. 왜냐면 저희가 잠이 많이 부족하니까요. 도착한다고 바로 짐을 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네요. 이럴 땐 대기하면서 핸드폰 어플로 화물코를 잡기도 합니다. 짧아요. 짧아가지고 네. 운반비로 치면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저는 평균적으로 보는 거죠. 그냥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이거 잡으면은 뭐 가면은 뭐 13만 준다는데 저는 뭐 별로 관심은 없고 이런 거는 의왕 가도 대전 가면 13만 준다네요. 쉽지가 않죠. 이거 특히 어플로만 봐도 일하기가. 한 시간을 기다려 하차 작업을 시작합니다. 적재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결박했던 로프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야 하는 반복되는 작업이죠. 이런 게 감쪽거려서 이제 지게차를 많이 좋아하죠. 네. 그리고 본격적인 하차를 돕습니다. 직원분들과 손발을 맞춰 차근차근히 하차 작업을 진행합니다. 하차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늘 마무리는 인수증을 받고 정리하는 일입니다. 숨 돌릴 틈도 없이 고정거래처인 사료통 제작회사 물건을 상차하기 위해 떠납니다. 물건이니까요. 축사에 들어가는 벌크통이라고요. 사료통 실로 가요. 다음 행선지인 천안으로 서둘러 갑니다. 출근길 정체가 시작되었네요. 네, 여기 광명 유명하죠, 이쪽 광명. 와이프는 별말 안 해. 돈 벌어오는 거에 대해서 별말 안 해요. 나가는 거 싫어해요. 나가서 술 먹을까 봐. 와이프 착해요. 착하고 고생 많이 하죠. 애들 키우는 거. 이게 또 화물차
와이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. 이쪽 동네는 또 저희 동네는 또 지역마다 이렇게 딱 특색이 있잖아요. 여기 동네는 뭐 공무원들 많이 하는데 또 화물차 남편이 신랑이 화물차다 하면 또 다들 알고 있다시피 안 좋은 우선 시각이 있잖아요. 네. 연휴 명절 때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는 연휴 명절 때 휴게소 식당을 아무데도 안 하는. 네, 그때는 또 저희들도 많이 뭐야 휴게소들 많이 피하셨죠. 피하시고 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올 수 있는 거 집에서도 좀 싸우고 아니면 그냥 끼니를 놓치거나 이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아침 식사는 당연히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밥 먹으면서까지 뭐 이거 일을 다 소화 못 시키거든요. 한 가지 뭐 운전만 한다고 절대 화물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. 이거 지금 요즘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예전처럼 뭐 화물차 하면은 뭐 돈 없어서 하시는 분들 옛날 말이에요. 지금 뭐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수성 하신 분도 많고 뭐 저는 뭐 좀 덜한데 예전에 뭐 물류창고 같은 데 가면은 많이들 트러블이 생기는 게 대기 문제예요. 거기서 생기는 게 근데 어플 잡고 뭐 이렇게 꼴 잡고 가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대기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죠. 먹는 분들하고 아무 이제 뭐 한다는 얘기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못 기다려. 우리들은 시간이 쫓기는 사람들인데 왜 이것도 빨리 안 내려줘. 이런 데서 오는 뭐 애로 사는 데 많죠. 애들 한번 태워 줘봤냐고 화물차에. 네. 저 5톤차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뭐 이거 3.5톤 이거 할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안 태워준다고 하잖아요. 알려주십지 않았어요 솔직히. 뭐 제가 뭐 직장 뭐 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랑 똑같은 길을 쉽게 밟을까봐 아예 모르면 안 밟을 건데 혹시 제가 한번 태워줘서 너무 좋았던 이런 기억이 남아서 혹시 나중에 힘들게 되거나 아니면 힘들지 않더라도 어 아빠 나 그거 한번 해볼래 이게 저는 솔직히 싫거든요. 가업 잇는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애들은 절대 그냥 운전 시키고 싶지 않아요.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와 저 같으면 그래요. 이 항상 그 직업이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아이가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이 고된 생활에도 차주님을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겠죠.